기합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이곳 제주 서귀포 강창학 종합경기장과 중문축구장에서 제11회 제주국제 얼티밋 프리즈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무려 28개 팀 498명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자리입니다. 국적이 달라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호흡이 척척 맞아떨어집니다. 바로 이 한 뼘짜리 원반이 마법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이 한 뼘짜리 원반을 이용한 레저 스포츠를 바로 프리즈비라고 부릅니다. 프리즈비는 1940년대 미국 예일대 학생들이 프리즈비 베이커리 파이 접시를 던진 데서 유래됐다고 전해집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건축검사원 프레드 모리슨이 더 멀리, 더 빨리 공기를 가를 수 있도록 원반의 모양을 거듭 개선하면서 지금의 모양을 띠게 됐습니다. 프리즈비의 규칙을 살펴볼까요? 상대방 경기장 끝에서 원반을 잡으면 1점을 얻는데요. 미식축구와 비슷하지만 원반을 잡고 걷거나 뛸 수 없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얼티밋 프리즈비는 규격이 정해진 경기장에서 선수 7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각 팀마다 여자 선수 2명이 반드시 출전해야 하고요. 165g의 플라스틱 원반을 던지고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60분 동안 총 11점을 먼저 얻는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원반을 잡기 위해 다이빙을 하는 등 과정이 꽤나 격렬합니다. 그러나 선수들 사이에 몸싸움을 벌이거나 태클을 걸진 않습니다. 심판도 없습니다. 그만큼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매너와 경기 규칙을 준수한다는 뜻이지요. 아, 저희는 올해로 11회째로 지금 서귀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대회고요. 한국에서 얼티밋 대회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대회고 이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지금 유명해진 국제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위해서 미국에서 직접 참가한 선수도 있고요. 여러 지금 아시아 국가에서 선수들이 자연도 아름답고 그리고 관광도 하면서 경기도 하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하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매년 갈수록 늘어나고요.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장소나 여건이 된다면 지금 세계 대회 유치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국제 그 연맹에서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여건이 주어진다면 더 큰 규모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회. 네, 지금 그 이 대회가 우리 도민들은 좀 낯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경기장에 와서 구경하면 정말 묘미가 있고 괜찮은 경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프리즈비를 좀 생활체육화해서 협회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 좀 더 그 육성해 나간다면 아마 어떤 국제대회 어떤으로서 어떤 그 면모도 갖추지만 도내에도 이보다 더 좋은 어떤 그 대회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경기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경기가 끝나면 양 팀 선수가 모두 모여 어깨 동무를 한 후 5분간 경기 평가와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이 대회는 여느 국제대회와는 다른 특징을 띱니다. 일정 내내 축제를 연상시킬 정도로 흥이 넘치는데요. 경기를 하지 않는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된 간식을 나눠 먹으며 저마다 분위기를 즐깁니다. 경기가 모두 끝난 후엔 숙소에서 거나한 파티로 대회의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I actually started playing Ultimate in Korea many years ago. And I moved back to America and I always love coming back to Jeju-do and the Asia tournaments, but Jeju-do specifically because the community is so tight. Everybody from every country knows each other and there's a lot of love and respect for each other. And so I can't stay away. I gotta come back. Hip hip, hooray! Hip hip, hooray! とても楽しい大会なので、いつも参加できる時は来させてもらってます。で、まあ他の大会とかと違って、いろんな国からたくさんの人が集まってきて、パーティーも夜のパーティーもあるので、世界の中でも、もう1番か2番かっていうぐらい楽しい大会だと思います。はい。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대회. 첫 대회 때는 150여 명뿐이던 참가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불어났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덕분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교감을 나누고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제주도를 관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해마다 제주를 찾는 단골 참가자도 꽤 됩니다. 행여 팀을 이루지 못한 참가자들도 걱정이 없습니다. 제주에서 짝을 이뤄 경기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가자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Coming to Jeju, I always look forward to it. This is my fourth time at this tournament, and it's always one of the best weekends of my year. Because like, the location is great, and it's always beautiful, and the food's great, and we always feel so welcomed by Jeju Island. Because people are so nice, and the government helps us, and it's just really beautiful. 국경도 없고 나이도 묻지 않는 범지구적 스포츠. 한뼘 원반이 오고 가는 사이에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스릴 만점의 스포츠. 배우기는 쉽지만 운동량은 만만치 않은 건강한 스포츠. 지구촌 신세대들의 인기를 누리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겠죠. 게다가 한라산과 서귀포 바다, 천연 잔디 구장까지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제주도이기에 그 매력이 더욱 배가 됩니다. 아름다운 제주, 그리고 스포츠로 하나 되는 세계인들의 모습에 관람객들의 박수 갈채도 뜨겁습니다.